반도체 기업들이 인력난으로 시름이 깊습니다. 경기도는 반도체 공유대학 등 산학연관이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인력 양성 사업을 시작합니다. 반도체 웨이퍼 세정장비를 생산하는 한 업체입니다. 기술 인력을 구하기도 쉽지 않고 회사를 익힐 때쯤이면 금방들 그만도 늘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. 낙담할 때도 사실은 많습니다. 비단 중소기업만의 근심은 아닙니다. 경기도에서는 도내대학, 삼성전자, SK하이닉스 등 관련 기업들, 연구기관 등까지도 경기도와 힘을 합쳐 이 문제 본격적으로 풀어가기로 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많이 내면은 이쪽 분야에 있어서 인재 양성에 큰 전기를. 반도체 공유대학 등 산학 연관이 새로운 형식의 다양한 인재 양성 협업 시스템을 만듭니다.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.